네. 한양대 에세이 대비법 부분 것은 2015년서부터 사실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선생님 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싸임이 한양대 에세이 대비법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한양대 에세이 대비법,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? 일단은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 토플 저희 학원에서 119점이 불합격하고 103점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토플 점수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.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토플식 라이팅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. 물론 이제 라이팅 부분 거의 어떤 실력이 에세이 쓰는데 물론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해외에서 온 학생들 어떤 퍼스널 에세이 쓰거나 아니면 리포트 에세이 쓰는 거랑은 좀 별개고 한국식 논술 본고사 유형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. 한국식으로 제시문을 복합적으로 두 개, 세 개 제시문을 주고 특정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라 또는 A 제시문에서 B 제시문, A 제시문의 논거를 기준으로 B 제시문의 내용을 전개하시오.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. 제시문과 제시문 간의 관계,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. 자, 이런 부분들 것은 사실 우리말 논술을 했던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하죠. 그러나 영어 작문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이 안 되면 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우리말 논술 능력에 플러스 영어 작문 또 영어 에세이 능력을 고루 갖춘 거기에 추가로 사고력, 논리력, 표현력이 다 가미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양대 글로벌 인재 전형 1단계의 에세이 전형이 되겠습니다. 철저한 그리고 논제, 즉 한양대에서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쓰라는 내용, 논하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글을 전개를 해줘야지 무턱대고 자기 견해라고 해서 막 써놓으면은 전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. 자, 이런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대비를 해주고요. 특히 이제 에세이 대비법의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배점 요소가 중요한데 내용의 정합성, 문단구 성 논지 전개 이 부분이 무려 50% 이제 전체적인 부분 것을 좀 보는 거죠. 과연 전체 내용을 파악을 했고 그 파악된 내용의 논지에 맞게 썼느냐 하는 부분이 내용의 정합성 부분입니다. 문단 구성은 제대로 됐느냐, 논지가 제대로 전개, 디벨로먼트, 라직 디벨로먼트가 제대로 돼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50%에 해당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창적인 생각이랑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전개 부분이 30%죠.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문제 제기 하는 부분이랑 thesis, 당연하죠. thesis statement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topic sentence들이 구성되고 topic sentence의 coherence에 맞게 또 united에 맞게 무엇이 supporting detail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영어 에세이 쓰는 이제 그 패턴에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 것도 무려 전체의 30%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체 구조가 이제 10%고 그 다음에 표현, 문법, 철자 이런 부분이 10%입니다. 전체 구조 부분 것은 intro, main session, conclusion 여러분이 쓰는 이제 그런 부분 것의 패턴이 제대로 맞춰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의외로 뭐 rhetoric이라든지 grammatical error, spelling 이런 부분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에러 부분인데 이 부분 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양대 부분 것의 배점 요소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선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좀 점수를 매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. 97점 이상은 A 플러스고 91에서 90점까지는 A가 되겠습니다. 평가 내용을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쓴 것은 A 플러스죠. 97점 이상을 받는 거고 어느 정도 논제의 내용에 정합하고 평가 항목을 거의 충족시키고 생각이 심화 발전적이고 원인 분석 목적 지향하고 논리적인 에세이다. 이 부분이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거의 A 받을 정도면은 제대로 논제에 맞게끔 썼다는 얘기죠. 자, 이 경우 A 플러스와 A의 경우가 주로 합격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B 플러스인 경우가 있는데 논제의 내용에 적절하지만은 논제에 대한 생각이 심화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다소 좀 떨어지는 에세이가 B 플러스 에세이고 조금 합격이랑은 거리가 좀 멉니다. 왜냐하면은 워낙 한양대 에세이 준비하는 학생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 A 플러스와 A를 받아야지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B라든지 뭐 페일이면 당연히 뭐냐 합격권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부분 것을 아까 얘기했던 한양대의 그 배점 요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훨씬 한양대 에세이에 준비하는
체계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. 네, 잘 보셨죠? 한양대는 이와 같은 출제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.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복합의 제시문을 주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논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써야 될지 필수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